안녕하세요, 끼약이에요. 자,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언박싱을 할 거예요. 무슨 언박싱을 할 거냐, 썸네일을 보고 다 오셨잖아요 뭔지는. 자, 로지텍 G304입니다 가격은 38,000원 정도 주고 샀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지텍 G102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국민 마우스 있잖아요. 전국의 모든 게이머들이 한 번쯤은 다 만져봤을 법한 그 마우스입니다. 정말 유명하죠, 이 친구가 무선으로 된 버전이에요. 자, 그럼 304 바로 언박싱으로 넘어갈게요. 자, 까보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, 여기 배터리 타임이 250시간이라 써 있어요. 250시간이면 진짜 긴 거거든요. 지금 이 703 같은 경우에 풀 충전을 하면은 9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좀 짧은 경향이 있지만 얘도 90시간이란 건 절대 짧은 게 아니거든요. 건전지가 보통은 배터리보다 오래 가잖아요. 오래 가는 거를 생각을 해도 250시간이면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바로 까보도록 할까요? 쓱 하고 위에만 하면 되나? 지금 위에만 하면 되나 보네? 그래서 싸라란. 야, 이거 포장은 되게 역시 저가형 포지션에 맞게 되게 저가저가하게 되어있네요. 싹 꺼내면은 안쪽에 품질보증서가 들어가 있고, 건전지 건전지를 하나 주네요. 싹 보면은, 자, 여기 이 아마도 이런 거겠죠? 요거 703에 들어가는 요 충전기식, 요거 리시버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로지텍이 무선 기술이 좋아져도 요 리시버가 바로 코앞까지 가까이 가야 이제 최고의 그 성능을 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도 아마 이걸 넣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쁜 거는 솔직하게 모르겠고, 지금 못생겼다 이거. 왜 이렇게 크게 났대?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.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요 선 있잖아요, 요 선, 그 102에는 요 선, 요 선 재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로지텍 로고 같은 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로고는 없네. 아, 리시버에 있나? 로고는? 자, 그러면은 대망의 10403 10이란다. 자, 아, 이게 지금 제 캠에서는 굉장히 그냥 파란색으로 시퍼렇게 나오는데, 이게 그 무슨 색깔이냐면은 그 에반게리온 초우기 색깔 있잖아요, 그 색깔이에요. 색깔은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네. 아, 근데 이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가지고 따로 올려드릴게요. 이게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어요. 우와, 일단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. 건전지를 넣기 전에 무게니까 그런 거겠죠? 이거를 아래로 쓱 하면은 이렇게 열리고, 여기에 무선 리시버가 이렇게 숨어 있네요. 이렇게. 자, 이 리시버를 여기다가 싹 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겠죠? 여기에 로지텍 로고가 있어서 여기 안 박아놨구나. 건전지를 넣으면은 LED가 빰하고 나오네요. 닫고. 자, 102랑 1:1 사이즈 비교를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. 똑같고, 옆에 두께도 똑같고, 아래 하판 패킹을 보면은 얘가 더 얇고 길어졌어요. 초점아 맞아라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더 얇고 길어졌죠. 얘보다 얘가 더 얇고 길어졌어. 땅에 닿는 면적은 길어졌는데 옆으로 좀 줄어가지고 슬라이딩 감이 달라졌을라나? 난 뭐 잘 모르겠네요. 무게 같은 경우 건전지 때문에 얘가 약간 더 무겁네. 85g? 이제 건전지를 장착을 하면은 99g. 요 상태로 제가 이제 로지텍 프로그램을 한번 켜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로지텍 소프트웨어에 가시면은 상공사가 이렇게 빰 하고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랑 102처럼 라이트는 안 들어옵니다. 아마 그 건전지의 효율 때문에, 그러니까 LED를 빼고 배터리 효율을 선택을 했겠죠. 상공사를 가시면은, 자, 여기 저는 기본 감도가 800입니다 보통 게임을 800으로 하고요. 이제 웹서핑을 해야 될 때나 편집 같은 거 할 때, 아니면은 좀 감도가 빠른 게임이 필요하다 하면 1600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.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 하이 로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요 폴링 레이트가 높으면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. 대충 모니터 주사율로 비교를 하자면은 60Hz, 144Hz 그냥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폴링 레이트가 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빨리 될수록 배터리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요, 요게 낮을수록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갑니다. 근데 요것도 1500, 250, 125 있잖아요. 요것도 사람 감도마다 다 달라요. 무조건 1000이 1000으로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로우로 해놓고 밖으로 나가면은 내구성 모드, 이거를 파워로 하고 밖으로 나가면은
성능 모드 이렇게 돼 있네.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여기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것까진 괜찮은데 요703 같은 경우 여기 가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그 퍼센트 게이지랑 약 34시간 이러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건전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떠 있어. 이건 좀 아쉽다. 자 그러면은 감도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걸로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죠? 한심하게. 레이즈 처치 심장세 심장 대충 게임 한 판을 했는데 얇아지고 더 길어진 요 패킹 있잖아요. 요 패킹들이 까실까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요 마우스패드에 이렇게 쓱쓱 묻혔을 때 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매끄러운 조약돌 같은 거를 마우스패드 위에서 자꾸 움직인다 그런 서걱서걱 느낌이 약간씩 들었고요. 마우스 자체는 되게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뽑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요런 소리가 났어요. 클릭할 때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납니다. 공정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얘가 설계를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가 살 때부터 이랬거든요. 그리고 요 휠도 느낌이 얘는 되게 장난감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조금 더 탁 조여지고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. 요 휠의 이 위아래로 드래그하는 퀄리티가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다른 거 들리시죠? 이 휠 퀄리티가 좀 더 나아졌어요. 생긴 것만 똑같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마감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.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노트북이랑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이 선이 102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102에서 선이 빠진 모델이 나왔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우스 모델 중 하나고 이 703이랑 같이 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잘 산 것 같아요.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우스입니다. 자 여기까지 끼약이었고요.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